오늘 영상은 그 비만대사소술의 합병증 편을 다루면서 외과 술기적인 합병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기구를 어떤 걸 쓰는지 또 수술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참조를 하고 좀 알고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뒤에 보시는 데가 이제 저희 수술실입니다. 중앙 무균 수술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 비만대사소술 복강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강경 전용 수술실 중에 특히 비만대사수술을 집중으로 하는 수술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비만대사수술 환자분들 대부분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수술하기 위한 수술 환경이 어떤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는 복강경 전용 룸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비만대사수술하고 당뇨수술은 여기 1번 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룸을 한번 같이 보면서, 비만대사수술을 하기 위한 환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저희 병원은 복강경 전용 룸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화면 대부분은 복강경 장비를 수술방에 이렇게 이동식으로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을 옮겨가면서 수술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일단 복강경 전용 룸을 구성을 해서 그냥 벽에다가 암을 달아갖고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술 영상이 녹화가 돼서 이쪽 대형 화면을 거쳐서 라이브 서저리도 가능하게끔 외부 송출이 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비만대사수술이 복강경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술 장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만큼 고화질 영상이 구현될수록 수술이 좀 정교하게 될수 있고요. 또뭐 학회 발표하고 이런 자료들 보면은 좀 화질이 좋을수록 좀 어떤 공감대 영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장비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 수술 배드인데 사실 비만대사수술 인증 의료기관의 조건 중에 이 배드가 있어요. 비만대사수술 대상인 분들은 보통 뭐 100kg 이상 되는 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200kg가 넘는 분들도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배드가 250kg 정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 있는 의료기 중에 250kg를 견디는 배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의 외산이 준대, 이제 마켓사라는 꽤 유명한 수술 장비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배드는 일단 300kg까지는 무난히 견디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비만대사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인 각도 이상 나와줘야 돼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도가 환자의 배드는 최대한으로 낮추고 침대를 최대한 세워서 복벽이 두꺼운 비만대사 수술 환자들한테 그 복벽의 두꺼운 만큼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 배드가 필요한데 이런 배드는 이제 그런 게 충분히 구현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발판을 빼고 환자 사이에 들어가서 환자 얼굴 쪽을 쳐다보면서 하는 접근법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는 발판은 환자분이 굉장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정을 해서는 환자가 배드 밑으로 낙상하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판을 둬서 환자분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수술 장비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마취 장비에 대한 안전성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가 숨을 잘 쉬고 혈압정도 재고 뭐 심박수의 리듬을 재는 형식의 아주 기본적인 모니터 장비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저희가 수술 시간 동안에 복강경 수술은 뭐배 안에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채우기 때문에 호흡학적으로는 조금 개복수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몸에 누적이 돼서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그 모니터링이 되는 이산화탄소 분압 모니터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원래 비만대사수술이나 당뇨수술 대상자분들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심장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혈압의 미미한 변화를 저희가 이렇게 팔로 재는 측정기로 간접 측정을 하다 보면 그게 실시간으로 좀 늦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맥혈 모니터라고 그래서 동맥혈 모니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될수 있는 장비여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학병원에서 좀큰 수술하는 룸에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환자가 뭐 이산화탄소나 산소 이런 교류 동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수술 도중부터 어떤 밸런스를 찾아주는 그 균형이 깨지지 않는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비만대사 수술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거는 어떤 데 쓰냐면 끝에서 불이 나오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한테 전신 마취라고 목에다 이제 호흡 튜브를 넣을 때 이런 기구를 써서 기도 확보를 하고 튜브를 넣는데 목이 짧고 비만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찾아주는 램프를 이용과 달려 있는 이 튜브 가이드를 이용하면 좀 호흡 기도 사건이 좀 편하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환자 이송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워낙 과체중 아주 초고도 비만의 환자분들은 저희가 수술 때에서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 이송 과정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옮기다가 수술 틈도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산 제품은 아니지만 저희가 옮기는 과정을 이렇게 제품화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옮겨보세요. 이렇게 약간 도르래 같은, 그러니까 롤러 같은 느낌의 천이 슬라이딩 되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고도 비만 환자용 이송 그 들것으로 나와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제품은 혈전 예방용 정맥 펌프인데요. 저희가 비만대사 수술을 할때 가장 위험시되는 내과적인 상태가 이제 혈전입니다.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가 피딱지가 잘 생기는 조건인데 저희가 뭐 예방적으로 수술 후에도 그 헤파린 주사를 주기도 하고 빨리 걷기도 시키지만 수술 중에는 환자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의 순환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에도 이런 정맥 혈전 펌프를 달아서 다리를 짜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간씩 실룩될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을 가해주면 아주 느리게이지만 정맥피가 천천히 심장 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혈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저희가 수술 중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회복기 때 환자분이 이제 침상 안전할 때는 계속 연결을 해서 정맥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작동을 하면 일정한 압력으로 짜줬다가 또 풀어줬다가 또 압력 차이를 주면서 이렇게 짜주는 스퀴징 방식을 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정맥 흐름의 속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요 기구는 저희 위 소매절제 수술을 할때 절대 없어서는 안될 바로 구지라는 튜브입니다.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요. 저희는 보통 36프렌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굵기를 말하는 단위고요. 이거를 위 안에다 놓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위를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어떤 병원은 34프렌치도 쓰고 38프렌치도 쓰고 뭐 어떤 선생님은 40프렌치 이상도 쓰는데 보통 36이나 38프렌치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굵은 걸 쓰면 위가 좀 많이 남겠죠. 그래서 굵은 걸 쓰면서 조금 바짝 자르시는 분도 있고 조금 작은 튜브를 쓰면서 좀 느슨하게 자르시는 분도 있고 약간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절단을 하시는데 이 튜브가 위절제 후에 남아있는 위의 부피를 만드는 그 지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튜브로 새는지 테스트도 할수 있고요. 에어나 물감을 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가 꺾였는지 이 튜브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술 기구입니다.